자, 오늘 출연할 가수는 약간 일단 저 가요제, 네. 대학 가요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가요제라 하면 MBC 대학 가요제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MBC 대학 가요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게 80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 70년도. 70년도인가요? 네. 제 1회가 77년도입니다. 77년도. 이게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직전 시절.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이 대학 가요제가 최첨기에 놓은 게 아마 그 억누르었던 시기에 대학생들한테 뭔가 분출구를 마련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MBC 대학 가요제가 생기지 않나. 내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이제 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MBC 대학 가요제가 7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전의 히트를 쳤죠. 엄청난 그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제 1회가 대상 수상곡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 아, 몰라요? 네. 와, 이걸 진짜 모르시다니. 네. 제 1회가 그 서울대 샌드페버즈 나어떻게. 아, 맞아. 아, 몰라요? 나어떻게를.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와, 나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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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진짜. 그냥 폭발. 예, 맞습니다. 제 2회는 누가 된지 아십니까? 나 아직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 2회가. 제가 다녔던, 제가 졸업했던 국립 부산대학교 설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 밀려오는. 아, 근데 참 나는 이게 대상을 뭘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중창단이잖아. 이게 중창곡이잖아. 이게 대중성보다는 이거는 약간 뭐 중창단 합, 약간 중창단 그런 노래잖아. 근데 이런 노래가 대상을 딱 먹기에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니 그때 당시에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곡이 대세가 아니고 아 물론 그렇죠. 예, 약간 네. 슬로우 곡들도 굉장히 인기가 네. 많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예. 그때는 감상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때 네. 참 진짜 밀려오는 소리, 네, 바다 맞아요. 소리가 이게 진짜 예, 폭발적인 인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 박철홍 교수님 이 아. 계셨죠. 그, 그 팀에. 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얘기 안 나. 안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 그 교수로 계시다 아,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게 78년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77년도 78 79 내가 79학번이거든요 네, 부산대학교 네, 79학번인데 네. 79년대는 저 대상 수상곡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이것도 유명한 노래예요. 잘 모르는데 저 군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가 아 김학래 예 김학래 씨 아 노래는 우리가 저희 많이 듣는 그런요 진짜 야. 나는 1회 2회 3회 아, 진짜 네. 전부 히트곡이야. 진짜 시, 실제로 우리는 네. 그 노래를 많이 몰라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그렇지. 그 노래만 듣기 때문에 그, 잘 몰라요. 근데 80년대, 80년도의 히트곡도 있습니다. 그 대상곡이 다 알아요. 나 아직도 아니요. 꿈의 대화. 꿈의 대화. 아. 아, 참 진짜 맹곡이다. 꿈의 대화. 빠밤파. 근데 혹시 81년도의 대상곡 혹시 아십니까? 81년도 같은 나는 이 노래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내가 그 자료를 스트레치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아는데 이게 유일하게 대학 가요제에서 가장 유일하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금지곡이 되는 노래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몰랐죠? 예예. 나도 그 자료를 찾다가 이 금지곡이 돼서 그 저 바이돌이라고. 파도가 밀려 아니야 그 노래 아닌가 아니야 아 그 발섬이고 굴럭 굴럭 굴러라 바이돌 바이돌이 이제 그 바이돌인데 이게 이제 이 노래 불렀던 뭐 정 초목문가 뭐 이분이 아. 저 강주 출신입니다. 예, 예. 그 당시 80년대에 5.18 강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이돌이 모비래요. 친구의 모비. 그 모비를 생각해가지고 바이돌을 만들었는데 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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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돌 바이돌 가지고 세상 뭐 이렇게 끝까지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얘가 어느 그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 바이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 얘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친구가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야 아, 안 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그 강주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모비를 보면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아, 참 아까운 노래잖아. 야, 그래서 대학가에 저에서 완전히 다 깨우고 계시네요. 아, 그래. 아니, 요번에 이 출연자가 대학가요제 출신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젯밤에 자료를 조사를 좀 했는데 나도 그거 바이돌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예, 예.
재미난 오늘 진짜 재미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거 저 그 당시 그 MBC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이기 때문에 아주 이야기가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미란입니다. 이름이 미란이에요, 그냥 MM 이름이 그래요. 미란인데 네. 지금 그, 미씨네 미씨 네, 미씨가 아니고 그 본명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요. 84년도에 네. MBC 대학가요제 동상 수상자입니다. 이야. 자 불러보겠습니다. 가수 미란 예. 이야, 어유, 어유, 진짜 화려하시다. 와, 오랜만입니다.